자, 대구. 네. 뭐 대장님, 대구가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뭐 저번 영상에 이어서 대구도 좀 어떻는지, 뭐 고평가인지, 물론 고평가는 아니겠죠. 이제 네. 저평가 쪽으로 이제 기울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방법 좀 네.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바닥에 가까이 왔는지 아닌지. 네. 네. 바로 궁금해서 사실상 지난 시간이어서 바로 촬영하는 겁니다. 네. 네. 굳이 그런 아이고. 얘기까지. 네. 자, 이제 만촌 삼정 그린코어 에듀파크가 이제 거의 13억 8천, 거의 14억 가까이 했다가 네.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팍 꺾였습니다. 직거래 9억까지, 그리고 거의 8억 7천까지. 그럼 이 정도는 좀 많이 꺾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그렇죠. 거의 한 있잖아요. 14억인데 9억에 예. 했다면 4억, 한 거의 5억 정도 빠졌으니까, 그죠? 맞죠? 그래서 일단은 몇 퍼센트 정도 빠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13억 8천이었죠? 네. 13억 8천인데 아까 9억? 한이 정도 했을 때는 35% 빠진 거예요. 35% 정도 빠진 거예요. 그럼 지난 개포동보다 개포동 아파트보다 24%. 뭐좀더 빠졌죠. 그 네. 이유가 뭐냐면 먼저 빠지기 시작해서 그리고 여기는 또 공급량도 더 많고 뭐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좀 혼재되어 있겠죠. 네. 이 이유는 자, 35% 정도 빠져 있다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를 보겠습니다. 대구 우리가 지난 시간 영상 참고해서 자, 고평가, 저평가 구하는 거는 지난 시간 영상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뭐 설명 제가 해드릴까요? 예, 한번 네, 해주십시오. 예.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뭐 지난 영상에서 이제 세 가지가 있겠죠. 네. 첫 번째는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단순 비교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상가처럼 임대료를 통해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이렇게 그렇죠. 구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소득 대비 집값이 얼마나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이렇게 그렇죠. 구하는 세 가지 방법을 지난 영상에서 알려주셨죠. 네. 그리고 지난 영상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료 대비하자니, 아파트에서 임대료는 전세가다. 그래서 전세가 대비하자니, 여기 보면 매매가가 빠지면서 이제 저평가 수준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다가 네. 다시 고평가로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게 왜? 전세가가 많이 빠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가 자체를 전세가랑 비교하니 전세가가 빠져버리면 이게 같이 빠질 수도 있는 또 이런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뭘 봐라? 소득 대비 집값을 봐라. 이런 거고 그럼 이제 대구를 보겠습니다. 이제 대구를 보니까 전체 지수를 보니까 평균이 6.1. 6.1이네요. 네, 그래서 6.1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가 고평가일 때는 얼마였냐? 자, 8.7. 8.7. 8.7. 손맛이 있네요. 네. 자, 40. 43% 정도가 고평가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입주 물량까지 터지니 이제 좀 많이 빠지기 네. 시작한 거죠. 먼저 빠지기 시작했던 거고. 그러면 지금은 어떻느냐? 지금은 이제 7.3이죠. 네. 고평가일 때는 43%였는데 네, 7.3이니까 조금 얼마? 내려. 아, 지금 20% 정도. 네, 20%네요. 43% 고평가돼 있다가 이제 지금 많이 빠져서 20% 고평가 구간으로 왔다. 엄청 내렸네요. 엄청 그죠? 내렸죠. 그럼 우리 궁금한 게 이제 또 수성구 아닙니까? 네. 수성구 보겠습니다. 아까 금방 거는 이제 대구 전체 그렇죠. 평가고, 이제는 이번에는 수성구. 수성구. 그래서 대구 수성구. 43%에서 20%까지 내려간 거는 전체적으로 진짜 많이 빠진 거다, 그죠? 이거는 그렇죠. 개별 단지도 아니고, 네. 개별 지역도 아니고, 그렇죠. 대구 전체를 봤는데, 43%에서 20% 내려왔다는 것은 엄청나게 빠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수성구는 평균이 7.8이고요. 네. 당연히 더 높죠. 자, 그럼 12.7입니다. 전고점이 12.7 하니까 대구가 아까 43%였는데 수성구는 63%죠. 역시 이제 수성구가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사실 이제 고평가 지수도 더 많이 올랐다. 이게 뭐 부산처럼 사실 좀 이제 하락 신호가 다른 구보다 조금 늦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럴 그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몇 프로냐 했을 때 이제 11입니다. 11. 자, 11. 그러면 한40% 정도. 40%. 전체적으로 이제 이 뭐랄까 고평가 지수로 봤을 때는 20% 정도 빠졌다. 대구가 맞죠. 수성구도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고 좀 빠졌다. 이렇게 볼 그렇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별 개별 단지를 단지로 이제 이제. 다시 오는데 수성구를 이제 대입하는 거죠. 네. 아까 수성구 하면
범사만삼. 범사만삼이다. 학원가로 이제 유명한. 네. 아무래도 대구, 수성구 이러면 이제 학원, 교육 시키기 좋은 도시. 그렇죠. 이런 걸로 지방에서는 거의 뭐 탑급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완전 탑급입니다. 네. 사실 대치동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수도권에 비벼볼 만할 정도입니다. 아유, 그럼요. 우리가 이거를 계속 비교한 거죠. 네. 예, 호갱노노에서 학원가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범사, 범어사동께서 네. 범사라 부르고 여기가 만촌삼동. 그래서 만삼. 만삼이래 부릅니다. 네. 그래서 범사 만삼이 전통 학군지.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해당 아파트가 삼정 그린 코어 그렇죠. 에듀파크 네. 해서 사실 요거 10 거의 15억 14억 가까이 갔는데 이거는 13억 8천. 예, 이 정도면 송도의 구평 대빵이랑 또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어, 그럼요. 부산의 대빵이랑 또 비교해 볼 만한. 동래구나 뭐 동래구에 있는 사직 뭐 보다 더 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아니면 이제 뭐 동래 역 네. 있는 거죠. 네. 이쪽으로나 네. 원천장 뭐 이쪽으로나. 해운대 대장 아파트가 거의 15에서 18억까지 갔었고 그렇죠. 16억 얼마니까 그 대장보다 조금 아래 정도. 근데 범어사동이고 만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좀 좋은 아파트였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네. 네. 당연히 범어 사동이 아파트가 더 훨씬 비싸겠지만은 훨씬까지는 아니어도 그죠? 네네. 최고가가 이거는 14억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때 여름이었나? 그때 이제 범어 사동에 있는 재건축 이슈가 있는 그런 아파트가 17억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네. 뭐 많이 차이 안 났었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가 13억 8천까지 갔던 게 13억 8천까지 갔던 게 얼마가 아까 9억이었나? 적절하냐 이랬을 때. 어, 요거도 이제 최고점 대 최고점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네. 요거 최고점을 대입시켜야 되죠. 12.7. 그래서 12.7을 대입시켜 보면 8억 4천 정도 맞나? 자, 다시 해 볼게요. 평균이 7.8이고. 7.8이고. 네. 여기가 12.7이 네. 고점이니까 네. 수성구의 PIR 평점 네. 12.7. 평가 지수는 네. 63% 맞습니다. 예. 네. 이러면 8억 4천 정도. 8억 4천 정도. 아까 우리가 조금 했던 거는 약간 좀 다르네요. 어쨌든 네. 8억 4천 정도 이게 더 맞습니다. 이게 네. 자 8억 4천 정도고 그래 보면 요 개별 단지가 9억에 거래된 거, 그다음 8억 4천에 거래된 거 있죠. 네. 네. 그러면 이 동호수별로 좀 다르지만 정도로 왔네요. 네, 어느 정도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은 이제 요 구간이기 때문에 요구 사실. 수성구의 지수로 보면 요 구간에 있지만 네. 개별 단지 아파트로 보면 거의 평균에 가깝게 샀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산 건 아니다. 그렇네요. 아, 이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거의 실거주. 실거주겠죠. 실거주로서 이제 봤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네. 그러니까 이럴 것 같아요. 뭐랄까. 투자자라면 올해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수성구에. 네. 또 대구의 심장인 수성구에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떻냐 이래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꼭 수성구로 사야 된다. 그러면 얼마에 사면 되겠냐 이랬을 때 이 거의 한 8억 4천 뭐 9억 사이 이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비싸게 사는 건 아니다. 그렇네요. 거의 평균값 7.8에 네. 가깝게 사는 거니까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많이 느끼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벌면 나는 이 번 게 기쁘지가 않아. 그렇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내가 떨어져더라도 상대가 더 많이 떨어진다. 네. 그러면 또 나쁘지도 않아. 위안이 되지.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 아, 요 정도? 아까 우리 적정 아까 8억 4천이었는데 8억에서 9억 사이에 이 정도면 현재 이 이러한 뭐 데이터로만 보면 그냥 뭐 나쁘지도 않고 네. 좋지도 않고 평균은 된다. 네, 평균 평타는 친다. 네. 근데 나는 어차피 대구를 살 거고 살 거주할 거고 그렇죠. 거기서 또 좀 몇 년은 보유할 거다. 이러면 나쁜 선택은 네. 아니었다 봐집니다. 나중에 내가 9억에 샀어 이랬을 때 욕들어 먹지도 않고 칭찬받지도 않은 나 그 정도 수준. 네. 네. 그럼 이분은 아마 14억대에 산 분을 보고 위로를 받을 수도 위안이 될 그렇죠. 수 있겠죠. 네. 예, 이분한테 좀 죄송합니다. 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대구는 올해 입주 물량이 많아서 투자자라면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좀 더 높겠죠. 단기적으로 요즘 아직까지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제 실거주자라면 이 정도 금액은 사도 괜찮아. 이런 금액으로 봤을 때 네. 만촌 삼정 그린코어 에듀파크가
대략 이제 한 8억 5천 전후 했을 때는 네. 그냥 그렇게 비싸게 사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봐줄 수 있고 대구가 다른 지역보다 한 1년 정도 먼저 하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먼저 적정 수준까지 왔다. 그렇죠. 이래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소득 대비 집값에 기반한 데이터 값이죠. 네.